한 달하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났어요. 40일? 네.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선생님 소개해야 되잖아요. 일단은 이제 내림받으신 지 얼마 되셨는지. 저 한 달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. 그럼 40일? 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따끈따끈한 선생님이시겠네요? 그쵸. 그쵸? 네. 어디에 계시죠, 지금? 저 여기 경기도 송탄에 있거든요. 네, 경기도 지금 네. 송탄, 평택. 사실 궁금한 게, 저는 네. 궁금한 게, 이제 이 무속의 길을 걷기 전에 네. 어떤 이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군대 입대를 했다가요. 네. 네, 그래서 군대에서 네, 헌병으로 해서 있다가 나와서 승무원으로 네, 있었어요. 사실 일반인이 듣는다면 저 되게 쉽게 말하는데 솔직히 되게 어려운 일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네. 정말 이게 힘들게 이루어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. 네. 잘 나가신 분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길을 오게 되셨는지. 원래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항상 보는 거예요. 네. 아들한테까지도 되게 기사를 귀신을 보이 기사를 한다. 저랑 똑같은 증상을 겪기 시작을 하죠. 네. 그래서 아이한테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게. 제가 가졌어요. 제가 볼 때는 거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거의 100%는 거의 다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저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? 지금 자체의 아이는 네, 많이 안정화되고 네. 굉장히 좋은 네, 좋게 굉장히 밝고 네. 네, 안정되고 이번에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취미가 있으시다고? 네.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? 아, 저는 운동을 합니다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촬영하러 집을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네. 그 대문에 이제 거실에 대놓고 운동기구가 이제 있더라고요. 아마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손님 점사를 보러 오신다면 놀라실 거예요. 여기가 헬스장인지 아니면은 놀라겠죠. 여기가 헬스장인지 아니면 점사 보는 곳인지 놀라실 텐데 그 취미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스피닝을 등록하게 됐는데 네. 스피닝을 등록한 헬스를 무료로 하게 네.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네,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 쇠를 네. 만지면 운동을 하고 네. 막 아픔이 느껴지고 이게 전 그 고통이 네. 근육통이라고 그러죠. 네. 희열이만 느껴지는 거예요. 그쵸, 뭔지 알죠. 그러면은 지금 뭐 그렇다고 주업이 또 헬스 쪽은 아니시고 네. 그냥 취미로만 취미로 하고 계신다는 거. 네.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우울해서 네. 이런 취미를 갖게 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좀 무속적으로 무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헬스장 가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건가요?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도 귀신이 있어요? 귀신은 어디에나 있어요, 사실은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공전을 해서 솔직히 살고는 있어요. 네. 자살 용가라든가, 네, 아직 때가 안 됐을 때, 이제 성품을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으시거든요. 그러면, 어디에 있겠어요, 다들? 여기 어딘가 있겠죠. 그래서 같이 계시는 어디든가, 그러니까 누구는 에이, 거짓말 말하라고 하시겠죠. 네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왔으니까, 네, 계신 분들 같이 공존. 알겠습니다. 점사는 당연히 잘 보시겠죠?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 아직 신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, 네. 네, 자신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, 네. 그냥 신령님이 주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, 네, 전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